콜트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집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콜트. GB74JJ. 제가 궁금해요. 아, 그래요? 이거 뭐 메이플 질감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지판이. 그래서 네. 제가 궁금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 뭐 무슨 이거 무슨 메이플이라 그래야 돼? 이거는 버드아이도 아니고 이거 희한해요. 하지정맥류 메이플 같은 느낌인데요. 약간 지금 약간 느낌이 홍수에서 떠내려온 거 가지고 만든 네, 거 같은 느낌. 네, 그 정말 실핏줄 그러니까요. 에디션. 네, 그렇습니다. 물이 이 안에 있을 것 같은 느낌. 예.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약간 그 물 같은 거 저기 얼룩진 딱 그 느낌 있죠? 그 나무 코팅되지 않은 나무 위에 물 얼룩진 거 그런 느낌이에요. 네, 콜트베이스 GB74JJ 건속가 725,000원에 할인가 580,000원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지금 우리가 오늘 다현 베이스를 많이 했잖아요. 6현도 하나 하고 5현도 두 개 하고 그래서 오늘 6, 5, 5, 4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큰 것들 보다가 갑자기 4현 보니까 정말 앙증맞네요. 앙증맞아요. 학생용 같아요. 네. 거기다가 오늘 했던 그 모델들이 전부 다 저희 그 롱스케일이었어요. 35인치 그 해서 889mm가 나왔단 말이죠. 다. 근데 오늘은 지금은 34인치 864mm의 일반적인 베이스 스탠다드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컴팩트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무게는 상당히 나가고요. 메이드 인도네시아 119cm 전장에 41+2mm 핏가도 올라가 있습니다. 티비 플레이트 뒤틀레 78mm로 아주 컴팩트하고요. 바디 목재 스웜프 애쉬입니다. 네, 애쉬 질감이 좀 보이죠? 소장이 네, 잘 보여요. 그렇습니다. 캐나디안 하드 메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판에는 메이플이 따로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핏줄 에디션 네. 물 얼룩 에디션 그렇습니다. 그리고 힙샷 울트라 라이트 튜너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튜너죠. 너트 너비는 38mm. 드디어 우리가 좀 계속 막 52mm 막 이런 거 보다가 38mm 보니까 네, 아주 정상적이에요. 네, 반갑네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864mm고요. 픽업은 보이스드 톤 베이스 노이즈리스 VTB ST JJ 그래서 모델명이 JJ가 붙어있죠. 재즈 픽업이 두 개가 붙어있습니다. 투밴드 이퀄라이저 그리고 패시브 액티브 전환 그리고 푸시풀. 네, 그렇습니다. 패시브 액티브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사운드의 베리에이션이 조금 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로 실효성이 있는 톤 베리에이션일지 이따 사운드 체크하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브릿지는 오메가 브릿지고요. 오메가. 오메가. 네. 무게가 지금 저희 2대 1인데 여기서 승철 씨가 맞추시면 오늘 동률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4.34, 4.28. 비슷은 합니다. 3 넘어라. 야. 뿅. 3.34. 아, 예, 좋아요. 3승 4.24. 승재 씨는 오늘도 25%의 승률로 집에 간다고 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네, 연말 승리를 위해서 승재 씨가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겠어요. 4.24kg로 네. 꽤나 무거운 베이스인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4.24. 꽤 무겁죠. 널 기억하겠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한 거는 좀 있어요. 네, 특별한 게 좀 있어서 네. 제가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투밴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요. 푸시풀. 푸시풀이 이렇게 달려 있고 이걸 빼면은 패시브입니다. 네, 이게 먹지 않아요, 이 큐가. 네, 그러네요. 네. 이제 액티브로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먹죠. 확 먹네요. 네. 자, 패시브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패시브는 이걸로 픽업 블렌딩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네, 픽업 두 개입니다. 어우, 굉장히 깔끔하네요. 네, 소리가 조금 담백합니다.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네. 뭐 확실하죠. 네. 네. 픽업 두 개 그럼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좋네요. 역할에 충실한 느낌.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액티브입니다. 네. 액티브 상태에서 EQ는 중립이고요. 자 픽업 두 개 먼저 살짝 기름칠한 느낌? 네네. 그렇다고 막 엄청 뚱뚱해지거나 무거워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베이스 톤이 담백합니다. 전체적으로. 네, 자 이제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옙! 잘 들어왔습니다. 무난하고 깔끔한 느낌이네요. 그냥 50만원대의 정갈한 가성비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단한 사운드적인 정체성이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냥 어디에 쳐도 적당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기본 사운드였습니다. 바로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네. 네, 이거 승채 씨가 아까 듣고 아까 토토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 토토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오랜만에 네. 네. 추억 돋는 토토. 네. 아, 좋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E마이너로 네. 뭐 좀 슬랩 사운드 시원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무난 깔끔이네요. 뭐 이거 뭐 색깔이 있나요? 네. 이거 지금 제 세팅이 요게 하이를 조금 내리고 베이스를 조금 올렸어요. 네. 그 상태에서. 그렇죠. 아까 보니까 너무 담백하고 그쵸. 그래서 묻혀 나오려면은 밑단이 조금 더 따라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만큼 뭐 무채색의 무상성 베이스 GB74 JJ 사운드 들어봤습니다. 깨끗하네요. 네. 시청자 주평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잘해 주셔서. 네, 앞으로도 많이 많이 달아 주십시오. 네. 2149의 팬더 USA 아메리카 오리지널 70 재즈 베이스. 네, 70. 자, 아이바레즈 님. 역시 아이바레즈. 가격만큼 사운드도 참 좋네요. 그러나 무게가 너무 무겁네요. 허리가 안 좋은 저로서는 엄두가 안 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네, 쩝쩝쩝 이렇게 좀 길어서. 네. 한주평 형제 중에서 제일 똑똑하지만 취직이 안 돼서 취업 준비생인 큰형. 네. 굉장히 슬픈 얘기네요. 네, 그죠.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네. 이게 베이스에 대한 한주평이 오기엔 굉장히 슬픈 한주평이었는데. 네, 슬프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바레즈님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그런 큰형들이 계시다면 다들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로하는 차원에서 네.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네 승채 씨부터 한주평 드릴게요. 네, 네, 제 한주평은 하얀색 도화지입니다. 마음껏 네. 그리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얀색 도화지. 저는 GB74 뒤에 JJ가 재즈 픽업이기는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준수 앤 정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50만원 되죠? 58만원. 좋네요. 깔끔한 액수.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참으시면 9.0입니다. 네, 승캐씨 의외로 여기에 또 확 꽂히셨어요. 플랫한 게 너무 좋네요. 네, 저는 플랫해서 약간 다소 그냥 그렇구나 이런 느낌? 저는 네. 양념을 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거의 약간 정육점 가서 생고기 띄워온 느낌. 이걸로 뭘 해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네. 무게도 좋고 네. 좋네요.
저는 이제 식당 가서 국밥 시켰는데 간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약간 아이씨 내가 간 다 해야 되네 약간 이런 느낌. 뭐 이게 사람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여기서 좀 호불호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커스터마이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여기다 마음껏 뭔가 칠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심심하잖아요. 네. 너무 심지 그냥 알아서 좀 여기에 기본 양념이 좀 돼 있으면 좋겠다. 나는 국밥 먹을 때 나는 토리 음식을 좋아한다. 그냥 바로 떠먹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건 약간 좀 다소 심심할 수가 있어요. 많이 심심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GB74JJ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베이스 뭐 이펙터가 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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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또 다른 서브 악기로 네. 모아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